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못을 박는 타카가 아닌 못을 빼는 타카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 다 제일 타카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 큰 제품은 AP64, 이 작은 제품은 AP35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P35 같은 경우는 사용 압력이 cm당 4에서 7kg이고요. 뺄 수 있는 못의 지름은 1.5mm부터 5mm까지 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사용 압력이 cm당 5에서 8kg이고요. 뺄 수 있는 못의 지름이 3.5mm부터 6mm까지입니다. 먼저 이 AP35 같은 경우는 이 F50이라고 부르는 이 1850A 이 타카와 동일한 헤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창만 없는 상태죠. AP35의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무게는 877g입니다. 이 AP64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T64 총, 그 총과 헤드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P35는 우리 1850A F50 타카와 같은 헤드를 사용하고요. 이 제품은 CT64와 동일한 헤드를 사용합니다. AP64의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1723g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려고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못 빼는 타카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3개 정도 리뷰가 나옵니다. 하나는 개양에서 만든 못 빼는 타카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이고, 다른 두 개는 하나는 캐나다에 사시는 분인데 해외 제품 못 빼는 타카를 리뷰하셨습니다. 영상에 있는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영상마다 동일한 댓글을 달고 계셨는데요. F30 핀도 뺄 수가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될 것 같다, 어떤 분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고, 실질적으로 시연을 해보신 영상이 없어서 제가 그것까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 못은 직경 2.9mm고요 65mm 못입니다. 그리고 이 못은 83mm고 3.2mm짜리 직경의 못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네 개의 핀은 우리가 얘기하는 DT핀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핀은 F50핀입니다. 그리고 이 핀은 F30핀입니다. 어떤 분이 궁금해 하셨던 바로 그 F30핀입니다. 이 F30핀은 지금 12mm 하판에다가 제가 박아놨고, 이 DT핀과 F50핀은 18mm 하판에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64mm와 83mm의 못은 이 2x4라고 하는 두께 38mm의 나무에 박아놨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으로 못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P35로 64mm 직경 2.9mm의 못을 빼보겠습니다. 자, 세 개 중에 두 개는 후퇴가 되었고 하나는 아예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83mm 못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개 모두 후퇴가 잘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AP64로 64mm 못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64mm 못 3개가 다 뚫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83mm 못입니다. 83mm 못도 3개 다 뚫고 나갔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못이 완전히 나갈 수도 있고 여기에 박힌 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AP35로 DT핀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DT핀 두 개 다 완전히 뚫고 나갔네요. F50핀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F50핀은 오히려 완전 뚫고 나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후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AP64로 DT핀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DT핀은 거의 뚫고 나갔네요. 하나는 남았는데, 이번에 F50핀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후퇴가 되었네요. 이 작은 하판에다가 타카를 많이 쏘고 했더니 하판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12mm 하판에 박혀있는 F30 타카펜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AP35입니다. 자, 3개가 모두 후퇴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AP64로 F30 타카펜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후퇴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연 영상을 보셨고요. 현장에서 어떤 변경이나 재시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부재는 사용을 해야 되고 못을 제거해야 될 때 그럴 때 참 유용할 것 같고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니까 하나 가지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